네, 안녕하세요. 이 바둑을 두기 시작했는데 바둑판이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이제 바둑판을 만들려고 보니까 나무가 없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 바둑판을 만들 만한 잘 마르고 좀 이렇게 폭이 넓은 나무가 없는 거예요. 아무리 찾아봐도 한 요만큼까지는 있어요. 근데 이렇게 요만큼 딱 되는 게 없는데. 이 나무는 사람과 사람의 인연도 참 신비롭지만 목수들은 또 나무와 목수의 인연도 참그 신비롭다는 생각을 하거든요. 근데 이 나무의 예, 그 사연을 인연에 대해서 설명을 하자면 2002년도에 그 안국사라고 하는 큰 절에 예, 불상을 하나 의뢰를 받습니다. 이제 그 조각처사라고 하는 분이 실상사의 조각실이 있었거든요. 한국에서는 좀 알아주는 장인 중에 한 분이셨는데 그 불교 조각으로 알아주는 분이었는데 그분이 그 안국사에 이제 어디에 안치됐는지는 모르겠어요. 자세한 건 모르겠는데 커다란 나무로 깎는 불상을 의뢰를 하나 받습니다. 근데 이제 나무를 구하다 보니까 이 나무를 잘 마른 이 나무를 구하게 됐어요. 이건 은행나무거든요. 수령은 한 300년 남짓되는 지름이 2m가 넘는 예, 지름이 2m가 넘어요. 어마어마하죠. 지름이 2m가 넘으면 막 사람이 예, 많이 둘러쳐져 있어야 돼. 이렇게 아름으로 막 여러 사람들이 앉을 정도로 엄청나게 큰 나무였었는데 그 나무의 껍질 부분입니다. 그 나무의 껍질 부분. 그러니까 2002년도니까는 벌써 20년이 넘게 지났죠? 20년이 넘게 지났는데 그 나무의 껍질 부분. 이 나무는 이제 그 조각실에서 같이 이제 공부하던 아는 저보다 한살 많은 형이 잘 보관하고 있다가 어떻게 보관도 잘했어요. 이제 하나도 썩지 않고 아무튼 아무튼 그 형도 그 지금도 나무를 다루는 일을 하니까 나무 보관은 뭐 철저하게 했겠죠. 네. 굉장히 그 은행나무가 원래 가볍잖아요. 은행나무가 이제 나이테가 굳고 가벼운데 이건 자라온 환경이 예, 그닥 이렇게 뭐랄까 그 좋은 환경은 아니었나 봐요. 나무가 재질이 좀 단단해요. 은행나무 같지 않. 그냥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들어보고 이렇게 하면은 아 이거 은행나무가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. 근데 틀림없이 그 형이 이건 은행나무다 라고 얘기했거든요. 그래서 은행나무 침대는 못 만들고 은행나무 바둑판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. 이 자세한 건좀 이따가 이거 다 만들고 나서 다 만들고 나서 보여드릴 텐데 만드는 과정은 일단 다 만들고 한꺼번에 올릴 텐데 오늘은 그 나무와 인연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. 나무와 인연, 나무와 사람과 인연에 대해서. 그래서 이걸 이제 체킹을 해가지고 잘라야 됩니다. 그래서 엔진톱을 잘 갈아놨거든요. 그래서 한번 잘라볼게요. 어쨌든 그 이걸로 좀그 예쁜 제목뭐제 의도는 뭐냐면 그 현이하고 바둑을 이렇게 해봤거든요. 근데 관심이 없어요. 근데 보통 바둑은 이 정도 나이 때부터 보통 시작한다고 알고 있거든요. 근데 그 바둑판이 안 예뻐서 그런 것 같아요. 그래서 바둑판을 좀 현이가 관심 가질 만한 어떤 그런 형태로 바둑판을 만들어 가지고 현이랑 이제 알까기도 하고 오목도 두고 바둑도 두고 다양한 놀이를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연필이 잘못됐네. 안 그려져, 안 그려져. 다른 걸로 가져와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. 펜을 새로운 걸로 가져왔어요. 이게 안 그려져. 아이고 참. 겨울 내내 아무 이게
연습도 안 하다가 그러니까 복수일을 나무 자르는 일 말고는 아무것도 안 하다가 오랜만에 하려고 하니까 이게 뭐 다 새칠로 다 해야 되는 그런 상황? 이게 연장 한번 펴고 접는 것도 일 중에 엄청나게 큰 일이더라고요. 사실은 이거 먹으러 와야 되는데 목통이 다 연장들이 다 농망에 가 있어요. 예쁘게 만들어 가지고 현이를 꼬시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현이를 꼬실 때 요즘 현이가 누나들이랑 노는 재미에 빠져가지고 아빠를 약간 등한시하는데 다시 현이를 찾아올 겁니다. 제가 아 근데 또 유치원 가면은 아 유치원 가고 나면 이제 뭔가 알바를 하나 할까 생각도 있고 생각도 들고 무슨 알바를 하지? 내기바둑? 근데 여기는 내기바둑 할 데가 없구나. 내기 바둑은 바둑을 아주 잘 둬야 되죠. 근데 제가 내기 바둑을 할 정도의 실력은 아닙니다, 솔직히. 대충 그려서 잘라내고 정교한 건 정밀하게 하는 건 대패를 쳐야 돼요. 이제 잘라 보겠습니다. 근데 톱이 잘 들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될랑가 모르겠네. 연장을 쓸 때는 장갑을 끼고
잘 잘랐습니다. 이 뭐지? 양쪽에서 이렇게 날렸는데, 이 거친 부분 하나도 없이 반드시 잘 잘렸어요. 아, 이게 엔진 톱질을 잘하네요. 아주 잘합니다. 아, 그래도 이제 여기까지 하고, 네. 맛있는 거 먹으러 가겠습니다.